방송합시다. 살려 코스 255년. 아, 시간 엄청 지치네. 안티오키아의 다마스쿠스가 큰 마을이랍니다. 아니, 안티오키아에는 장군이 또 생겼고. 자, 카르타고가 누미디아 령이라는 게 좀 납득이 안 가긴 하는데, 아무튼 자, 공성해주고요. 그리고 케도니아는 아무것도 없고. 케도니아 뭐 있나? 큰 마을이잖아. 자, 테르본 포위했죠. 큰 마을이네. 테르본, 테르본. 일단 여기 그 예, 팔랑크스 장병이 세 부대 더 있죠. 저 부대는 이제 민병대를 전부 다 파랑크스 장병으로 교체할 수 있겠군요. 자, 비잔티움도 점령했었는데. 예, 한 번 더 보충해주고. 그 다음에 또 군대가 어디 있었지? 그래, 북쪽으로 올라가던 군대가 하나 있었고, 사카이 병원에 이제 파르티아를 공격하던 군대가 하나 있었는데, 얘들은 이길 수는 있겠다. 빡치긴 하겠지만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그 파랑기 타이드를 얼마나 이제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저 안으로 들여보내서 진영을 짜느냐가 제일 중요한 관건이긴 한데.
Battery gate is down. Our battering ram has done its work. The walls are breached, and the way into the city is open for our soldiers. Order the attack.저거는 괜찮아요. 저거 폐주하는 거는 뭐. 문제는 저 중기병.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팔랑기타의 부대들을 어떻게 여기 안으로 들여보내느냐가 사실 관건인데, 2부대, 2부대 폐주? 3부대 폐주야? 왜 이래? 버그야? 아이고, 깝하다 깝깝해. 깝깝하네요. 다시 한번 해보죠.
soldiers are at the walls. Now they must Our soldiers are at the gates. Now they must battle a way through. 저 등에는 뚫었네. 한번 했겠네요. 새끼들 봐라. 쟤네들 한번 끌어내고 봅시다. 좋네. 와, 저게 뚫리네요. 아무리 저게 그냥 그 뭐야 그냥 징집장창병급이라고 하더라도 좀 실망이네요.
자, 다시 한번 막아봅시다. 어디길란가? 저기 설치는 그 장군 군의대들 어떻게 잡아야 되지? 힘드네요. 오, 시간 다 됐네. 벌써 시간이 저렇게 지났어? 졌네요, 이건. 졌어. 아이고. 아, 진짜 이 보병 주위 못 해먹겠다. 기다려 봅시다 한번. 자기들이 어떻게 하는 게 알아서 하겠지. 하, 진짜 보병 주위 못 해먹겠네. 얘는 뭐야?
sail. Ready to sail. These ships cannot go there. 참 여기도 군단 있었지. Move the bleeder, sir. Sir, onward. Ships ready. Set sail. 사실 루건 마케도니아고 이쪽으로 하면은 드라키안데 자, 턴 넘깁니다. 브리타니아 참 브리타니아는 비잔티움에 첩차라도 들었나 보네. 갑자기 치안 빨간색에다가 역평가주를 맞았어. 아이고. 딱 맞네요. 난 좀 모자랄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 넘어가고. 자, 계속 군대 모아주고요. 다른 게 공격이 아니고 이런 게 공격입니다. 자, 카르타고 점령했습니다. 자, 카르타고 점령했습니다. 이 새끼들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하지 말고요. 자, 그냥 라리사를 포위합시다. 그럼 다음 턴에 알아서 공격해 올 거예요. 얘가 알렉산드로스. 야, 정복자. 46살이야. 자, 알렉산드로스가 틸리스를 포위했습니다.
people back. Move out. 자, 뭐 그렇습니다. 다른 특별한 건 없고. 탑소스는 뭔가 주둔해 있는 병력들이 많네요. 루미디아하고 그 카르타고 치열하게 싸우는 중에 우리가 끼어든 것 같은데. 원론이네요. 마케도니아는 되게 쪼그라져 있군요. 자, 카르타고가 포위됐습니다. 솔직히 좀 의외네요. 카르타고가 포위될 줄이야. 얘는 어디로 가는 중? 쟤는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라리사는 포위한 상태인데 쟤들이 절 공격하냐 하고요. 공성전은 실패했네. 아유, 자동 전투로 나도 좀 게임 좀 편하게 하고 싶다야. 트라키아도 특별하게 공격해 오거나 그러지 않고. 우리는 수비하는 거는 가능한데요. 수비한다는 가능한데 공격은 되게 빡십니다. 그게 우리의 일종의 약점인데. 일단 그 카르타고의 포위 봅시다. 포위 풀었고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십성 장군으로 공성을 하는 거지. 그래도 안 되는군요. 조금 또 이긴단 말이죠, 그죠? 자수전투라는 게 되게 오묘하지. 진짜 오묘하죠. 이기고 진다는 게 참 더덥지. 자, 타르수스도 이제 도시입니다. 공기병들이네요. 어! 필패가 군단 괴멸이었지. 군단 괴멸 표시 안 떴었는데. 카르타고 토폭이 됐고, 토폭이 됐고요. 이번엔 그 틸리스에서 트라키아가 공격해왔습니다. 물론 얘들은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죠. 에비렌즈님 뭐 안녕하세요. 프로페티아님 안녕하세요. 뭐하기는 방송하지. 방금 누르셨구나. 뭔데? 쟤는 왜 저기 있는데? 대충 이렇게 깔면 됩니다. 다 왔죠. 여기 처박히면 돼요 이제. 여러분 안 자고 뭐합니까? 지금 새벽 2시인데
예, 다들 백기 띄우시네요. 방송을 켜놓고 잔다. 그거는 역시 사기 방송이지. 사기 방송은 그 이제 수면제로 공인된 모양이 된대. 교수님들도 그거 들으면 잔다고 그러던데. 아무튼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분들이 이제 사기를 들으면서 주무신다고 저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추격합니다 이제. 진짜 보병은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영적 승리 있던데요. 이번 턴에 한 명 시키겠네. 카르타고는 이길 수도 없으면서 뭐 저렇게 많이 포기하는 걸까요? 한 턴이 멀다 하다 저렇게 후에 공격하네요. 자, 뭐 그렇고 얘들은 이탈리아로 갈까 싶었는데 이탈리아보다는 일단 아프리카에 있는 놈들을 조지고 나서 이탈리아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자, 라리사 점령했습니다. 아직 얘도 안 망했네. 왜 안 망했을까? 얘도 왜 한 명 있을까요? 일단 아테나이로 가면 이제 얘들 대체로 다 재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틸리스 기병 전문 보병 지휘관
적성이 안 맞는 거지 뭐. 문과로 간 이과 뭐 그런 거죠. 생각보다 참 도시 병영이 없네요. 아, 군단 병영인가? 아무튼. 징집 장창병이라도 있으니까 그걸 쓰면 되는 거고. 비잔티움은 계속 그거 역병 상태고. 사카이 평원은 아직도 세 턴인가 남았죠? 헐, 자동전투를 이겼네? 질 줄 알았는데. 다섯 턴 남았고요. 코타이스가 이제 도시 문턱까지 올랐네. 도시다. 예, 호플리타이는 자동전투의 희망이다.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틸리스까지 치고 올라갔고 얘들은 계속 올라가줘야겠죠? 걔도 되게 다행으로 생각되는 건 뭐냐면은 그 우리가 돈이 모자라지 않다는 거야. 일단 조금씩 한계에 부딪히긴 하는데 근데 아직 눈에 띄게 돈이 모자라거나 또 그러진 않아서 그래도 게임을 나름대로 이제 편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코끼리 나오네. 누미디아 놈들이 계속 지금 알짱알짱거리는데 저거를 내가 지금 기병부대가 없으니까 압도적으로 저거를 잡아먹을 수가 없어요. 계속 이제 우리도 이제 쟤들 노는 장단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냥 질끔질끔 왔다갔다 하는게 전부인데 뭔가 상황을 좀 타개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긴 합니다. 자, 라리사의 포위 풀었습니다. 코끼리, 코끼리는 근데 우리가 뽑을 돈이 있을까? 아, 비잔티움의 그 역병 없어졌네요.
자가 알렉산드로스는 일단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름이 알렉산더야.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시청자가 원한다. 혼자잖아요. 혼자 보고 계시잖아. 어디서 약을 파세요? 아니 뭐 논리적으로 엄밀히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지금 카르타고에 보면은 코끼리 뽑을 수 있는데 지금 이거밖에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새끼 코끼리거든요. 나중에 장갑 코끼리쯤 돼야지 그래도 전투에서 위력을 제대로 발휘합니다. 제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해요. 두 턴 남았고 여긴 네 턴 남았네. 이 자동 전투하면 안 되겠지, 그지? 질 것 같죠? 그쵸, 예상대로 지겠죠. 지금 진짜 질질 끌린다, 그지? 기병전이 아니니까 게임도 질질 끌리고. 별로 난 마음에 들진 않네요. 턴 넘겨줍시다. 자, 트라키아 놈들한테 공격당했습니다. 그럼 이 정도는 뭐 그냥 카르타고에 장군 안 생겼네. 브루투스가 가장 발전된 세력이랍니다. 지금 벌써부터 토할 것 같은데. 토탈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듯. 캄부스 기타의 집이 큰 마을이야? 도시야? 큰 마을 같죠 저거? 자, 여긴 한 턴 남았습니다. 캄부스 사카이. 근데 여러분, 이왕 이렇게 전투할 거면 노미디아 다키아보다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로 전투에 익숙하지 않아서 이거는 발생하는 문제인데. 기동력도 느리고, 군대 자체 기동력도 느리고, 내가 전투하는 시간도 굉장히 느리고, 그리고 전략적인 움직임조차 느려요. 지금 하나도 빠른 게 없어. 전부 다 느려.
키르타 도시인가? 글쎄요. 일단 뭐 하다가 나올, 그러니까 때가 되면 당연히 이제 이게 쓸 수 있으면 당연히 쓸 거고 못 쓰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자, 턴 넘깁니다. 사카이 병원에서 이제 그 파르티아 망했겠네. 이거 되게 편하네. 헬라스도 망했고 파르티아도 망했네. 아무튼 기적적으로 평원에서 이겼습니다. 이겨서 살아남아 있습니다. 여긴 두 턴 남았고 바바리안 인베이전요? 서로만 해볼까? 근데 캠페인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은 어쨌거나 그 감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서로마를 처음부터 바로 할 수는 없어요. 나도 이제 그 바바리안 인베이전 그 게임 플레이 자체를 해본 지가 되게 오래됐기 때문에 아마 다른 팩션으로 한번 하고 그 이후에 서로마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잘 모르겠네. 서로마는 하긴 할 거예요. 이건 할 수밖에 없는 팩션이다. 졌냐 그걸? 네. 자, 그 키르타 포위했습니다. 레프기스 마그나 포했고요. 좀 묵직한 맛은 있다. 보병으로 플레이하니까 한 방 한 방이 좀 뭔가 묵직하게 들어간다는 생각은 있는데, 근데 그것뿐인 것 같아. 나는 크게 재미가 또 없네요.
블루투스네요. 그래? 어이쿠, 이건 또 뭐야? 자, 자동 전투로 영웅적 승리 뜨네요. 자동 전투로 영웅적 승리가 막 뜹니다, 여러분. 또 채팅 입력이 안 돼요? 이건 질 거야, 그치? 공격해오는 적을 상대하는 데는 자동전투에서 이 팔랑기타이가 굉장히 유리한데, 근데 공격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방어가 아니고 우리가 공격할 때는 자동전투상 되게 취약해지는 게 있나봐요. 체감이 됩니까, 여러분? 전 되거든? 여러분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자, 테살로니카 포위했습니다. 와, 진짜 무시무시하긴 하네요. 어? 어? 전염병이다. 전염병이야. 자, 게타이 병원 점령했습니다. 전염병이네. 저거는 점령하면 안 돼요. 일단 트라키아도 망했고. 좋네. 전염병은 바다 위에서 몰살. 자, 레프기스 마그나. 자, 잔당 처리했고요. 농부를 모집해야 되는데, 농부를 모집할 만큼의 인구가 없어진 거죠. 일단 꿩 대신 닭이라도 하고. 키르타는 뭐 한 턴 더 기다려 봅시다. 에비렌젤님은 그 로마 도타로 방송 중에서는 어떤 부분이 제일 재밌었나요? 스키타이는 한 턴 남았고요.
제가 고통받을 때요? 내가 방송 중이라서 내가 참 그 초면이라서 내가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초면이라서 욕은 못하겠고 자 알란 평원 점령했습니다 니코메데아 포위 아 참 포위란다 도시 됐다 그러고 여튼 이제 그 좀 요령이 생긴 것 같아 농부가 돼 장군이 잡혔을 때 뭔데 농부네 조금씩 요령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도 그죠? 자 이제 스키타이 전선에서 일단 한쪽 축이 뭔가 하나 뚫렸습니다 뭔가 돌파구가 생겼다는 의미에요 인생이 15분 네 되게 다양하시네 하... 스키피오다 방금 스키피오 새끼들 그 상륙하려고 병사 끌고 온 거 봤습니까? 키르타 점령했습니다. 자 그렇고 갈리아 예 그럼 재밌겠네요 굉장히 재밌겠네 얘들은 탑수스로 올라가고 탑수스가 또 카르타고 수도였거든요 그 다음에 로마 새끼들이 슬금슬금 나오는 게 보입니다 아, 아 테살로니카가 그거다. 그 역병이었던 까먹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럴 땐 이렇게 대리해서 역병의 노출을
다른 무대를 대신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피해를 어떻게든 최소화하는 방향 방법들이 있습니다. 좀 꼼수긴 하지만 꼼수인가? 특별하게 꼼수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대략 풀군단 되지 않을까. 제대 가족은 이제 내륙 지역 공략하라 그러면은 편하겠네. 자, 됐네. 확률 20%라고? 네, 80%가 발동됐군요. 라리사. 저희 뭐 인구 충분하겠죠? 인구도 충분하겠지. 자, 영상 끊어주겠습니다.